어젯밤 정말 더우셨죠?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았는데요. 특히 서울은 지난 1일부터 연속 5일간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서울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아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은 황해도 부근에서 발생한 비구름대가 시속 40km로 남동진하면서 현재 경기 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시를 지나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까지 내륙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산간 계곡에 가시는 피서객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는 곳이 많겠고 당분간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과 대구는 35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중부 내륙과 경상도 일부에서는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